BC주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를 다시 BC주 전역에 적용한다 발표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24일 오전 BC주 주민들의 노력으로 예방접종률도 매우 높고 아주 훌륭하게 잘 대처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에 BC주 전역에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내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가장 전파가 잘 일어난다며 사람들이 많은 실내에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8월 25일부터 쇼핑몰, 카페, 시청, 도서관, 대중교통 등 BC주 내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헨리 보건관은 마스크 의무 착용은 BC주 백신 카드와 더불어 한시적인 방역 조치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제될 수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BC주에서 발생하는 1일 신규 확진자 중 90%가 백신 미접종자며 입원하는 확진자 중에서는 93%가 미접종자로 집계되었습니다. 감염 위험은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을 할 때까지 다른 방역 조치를 강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 당국이 앞으로 도입할 BC주 백신 카드를 언급하면서 백신 카드가 없이는 가지 못할 곳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카드 1단계는 9월 13일에 시작할 예정이며 9월 13일부터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쳐야 일부 공공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10월 24일이 되면 백신 접종을 최소 7일 전에 완료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BC주 보건 당국은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접종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는 백신은 코로나19 유행을 물리칠 티켓이라며 아직 맞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어서 빨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맞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C주 보건 당국이 발표한 백신 미접종자 제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권을 요하는 실내 스포츠 이벤트, 실내 콘서트, 실내 극장 댄스 및 교향곡 이벤트, 실내 및 파티오 내 식사하는 식당, 나이트클럽 카지노,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및 체육관, 실내 고강도 단체 운동시설, 결혼식 컨퍼런스, 워크숍 등 각종 실내 이벤트, 실내 그룹 레크리에이션 클래스 또는 활동구역입니다. BC주 백신 카드 신청은 9월 13일 BC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은 이름, 생년월일, 개인건강번호입니다. BC주 백신 카드는 따로 소지할 필요 없이 사본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들고 다니면 됩니다. 백신 카드 정책이 도입되면 입장 시 백신 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백신 카드 정책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추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UBC가 오는 9월 캠퍼스 내에서도 BC주 백신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UBC 총장은 23일 BC주 백신 카드 제도는 대학 캠퍼스에도 도입될 것이라며 대학 대표팀, 교내 스포츠 클럽 활동, 기숙사 등등 여러 상황에서 백신 카드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숙사 역시 공중보건 명령에 속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2021년 9월 7일까지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은 최소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며 10월 24일까지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UBC 측은 BC주 백신 카드 제도를 적극 지지한다며 캠퍼스 내 높은 예방 접종률을 비롯해 UBC 캠퍼스 내 안전과 보건을 강화해줄 좋은 제도라 전했습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23일 줄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BC주 백신 카드 제도를 발표하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BC주 백신 카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락다운에 돌입한 것인데요. 식당, 술집, 영화관, 헬스장 등 여러 시설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던 지난 락다운 때와 똑같은 상황이나 지난번과 다른 것은 이번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 해당 시설들을 이용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실내 공공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고위험식이라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은 최대한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 한다. BC주 백신 제도는 우선 2022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페리가 와이파이 품질이 좋지 않은 노선에서는 와이파이 제공 서비스를 없앤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밴쿠버 빅토리아, 밴쿠버 나나이모, 밴쿠버 선샤인 코스트 노선이 와이파이 서비스가 중지되는 노선들이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이 공지가 업데이트된 것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변경은 광범위한 연구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으로 BC페리 측 관계자는 와이파이 품질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을 계속한다면 민원만 늘어나고 손님들은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지도 못할 것이라며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품질 저하는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객이 늘어나며 벌어지는 현상으로 알려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을 개선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디오 기기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비용이 너무 높아져 손님들이 부담해야 하는 페리 비용도 덩달아 오를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옵션은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페리 와이파이 서비스는 초기엔 하루에 40에서 50명 정도만 썼으나 현재는 약 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8월 24일 화요일 오전 486명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와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망자 중 16명은 두 달여 전의 기록으로 데이터 정리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6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6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중 372명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1차 백신 접종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295명,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는 156명입니다. 오늘 발표된 486건 중 토론토에서 129명, 힐 지역에서 82명, 욕 지역에서 95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어제 저녁 8시 기준 2,052만 5,219번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세 이상의 온타리오 주민 중 82.3%는 1차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75.1%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온타리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6만 637명, 사망자는 9,47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3일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코로나19 백신들은 긴급 승인을 받아 사용되어 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정식 임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당장 가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 단계인 제품의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경우 허용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보건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만 유효해 만약 평시라면 해당 제품은 판매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식 승인은 이 백신이 안전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효능이 있다는 것을 통제된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이루어집니다.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은 특별히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라며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오늘 바로 예방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의 백신 정식 승인 조치로 기업체 사업장, 정부, 대학, 학교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역시 모든 장병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날 모든 공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